미국 남부 지역은 다양한 경치와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부의 중심에 있는 엘라베마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69년 미국은 처음으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역사를 남겼는데 그때 느낀 국민들의 감동은 오늘날까지도 그 여운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의 관광객들이 찾는 헌치빌의 우주 캠프는 업계 표준 훈련 장비들을 지닌 특수한 우주 캠프라고 합니다. 200년 가까운 전통을 지닌 목화재배 농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버밍엄에서 저는 무시무시한 유령 투어에 참여했는데요. 무섭지만 흥미있는 이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남동부의 매력을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편안하게, 그렇지만 스릴 있게 저와 함께 남동부 지역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저는 엘라베마 북쪽에 위치한 헌츠빌을 방문했는데요. 이 지역은 엘라베마의 에펠라치아 영역에 자리 잡은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가이드 선생님 모라에아가 시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전람품들 뿐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우주선 시뮬레이션 기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진짜 제가 이륙하고 발사되어서 우주에 있는 기분이 날 만큼 실감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장난감 가게에 있는 호기심 가득한 아이처럼 모든 것이 궁금하고 새롭더라고요. 순두부찌개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 여러분들 힘내주세요. 세 개의 엔진이 1분에 약 30만 킬로그램의 연료를 점화시키면서 로켓은 49m 반경의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헌츠빌은 비록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꼭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미국이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투어 가이드 선생님을 만나 직접 우주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등 마치 제가 우주 비행사가 된 듯한 기대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라베마 시골 농촌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동시에 재미있는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긴 미국에서도 특히 햇빛이 많고 따뜻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번창하기엔 완벽한 기후죠. 이 지역에서는 목화 재배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가정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819년부터 직접 운영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깊은 전통을 지닌 이곳에는 매년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현재 농원을 경영하고 있는 쿠퍼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농업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에 대한 이야기를 방문객에게 전할 때도 그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 목화 재배 농장에서 사용되었던 유물들이 전시된 건물을 지나가니 마치 이곳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의 귀여운 막내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 양 키우고 싶어요. 너무 귀엽다 진짜.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왜 이렇게 예쁘니? 이곳의 역사를 배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과 열정을 느끼며 한 가족이 함께 일하며 노력했기에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수확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농장 사장님들은 저를 특별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미국 남부 고유의 남부의 친절함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러한 남부의 친절함을 보여주는 손님 맞이 전통이 무려 181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엘라베마에서 아직까지도 운영 중인 농장 중 가장 역사가 깊은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엘라베마주 중간 지역에 위치한 버밍엄은 계속해서 자라는 관광 산업을 자랑하는데요. 유령 사냥꾼들이 즐겨 찾는 도시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이 도시의 과거가 엘라베마 늪지대만큼 농밀하다고 해서 저도 어서 알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인 만큼은 들으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도시의 밤을 여행하기보다는 현지인 역사가 선생님과 만나 도시의 초자연적인 장소들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관광을 시작하며 저는 굉장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아 정말 나 못하겠어. 저녁에 묘지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극한 직업 아니에요? 울프강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이야기와 함께 점점 더 깊은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령 투어를 마치고 마침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유령 투어를 통해 도시를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구경하는 동시에 지나가는 곳곳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울프강에게 전해들은 무서운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엘라베마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수많은 스릴과 모험 그리고 역사를 안겨주었습니다. 순간순간 만난 사람들은 깊은 마음으로 그들이 있는 지역의 일부를 저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우주 캠프에서의 모든 관광객들은 그곳의 과학에 빠져들었는데요. 저도 마치 저만의 우주 원정을 떠난 기분이었습니다. 농원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난 가족은 그들의 땅뿐 아니라 가치도 고스란히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엘라베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버밍엄 유령 투어는 저에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무섭지만 흥미로운 경험을 원하는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는 경험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